작년에 제가 죽을 많이 썼거든요. 진짜로 못했어요. 그냥 작년에 그냥 못했어요. 진짜 씨름을 잘하기 위해서 이 팀에 왔기 때문에 솔직히 분발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. 너무 어린 나이에 참여했단다. 자리 정확하게 잡고 힘 약하다고 절대로 바닥에 한 방에 보면 안 돼, 알았지? 항상 좌우로 흔들고 쬐고 긴장되면 호흡 크게 해. 호흡 크게. 좀 힘들게 씨름해야 돼. 몸이 움직여줘야 돼. 아니, 윤코치가 저기 뒤에 있으니까 든든하다. 그러니까. 아, 궁금하다.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꼭 올해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꼭 장사를 하겠습니다. 자, 잘 풀어보자. 나한테! 과감하게 해. 자, 선영 화이팅! 물주 운청의 꼬막 선수. 아, 눈빛이 달라졌다. 아빠 싸움. 자리 정확하게 잡고. 시작 타이밍 잘 들어야 돼, 시작 타이밍. 돌아가야지, 돌아가야지. 5초 안에 경기가 끝나더라고요. 맞춰.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들배지기. 상대의 허리를 못 도망가게 잡고 있어요. 허리사빠, 다리사빠하고. 그러면서 들배지기 공격이 정확하게 성공한 기술입니다. 천천히, 천천히. 하나, 둘. 하나, 둘. 또 들었어. 괜찮아, 다시 이렇게 해봐. 씨름은 들면 유리합니다. 그쪽 안 돼. 잡았어, 잡았어. 내려왔다. 기술이 엄청나게 빠른 동작, 상대 모션, 잡채기 모션에 바로 배직이 들어가는 동작이거든요. 앞 자체가 상대 선수보다 좀 위에 있었습니다. 저 경기를 보면. 상대 선수는 너무 허무하게 진 거예요. 네. 중앙선에서 실험단 화선에 현재 0으로 주고. 두 번째 경기다. 광주시청의 나재선 선수. 몸집이 더 크신데? 예. 아, 차분하게 하자. 어, 사파 못 잡는다. 안 되죠, 안 내죠. 어깨가 아프다. 저 선수가 상대 선수가 허선행 장사보다 키가 큽니다. 허리 사파 다치고. 자, 제가 먼저요. 천천히 해, 천천히. 몸이 더 좋아 보이긴 한다. 저기 허선행 장사의 주특기 기술이거든요. 간단하게. 어, 진짜. 아니, 손을. 아, 저 어깨가 먼저 닿았다. 손을 했는데. 이를 제기하는데? 예, 예. 상대 팀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어요. 왜 먼저 닿았다고? 예, 저희 선수가 공격이 먼저 들어갔지만 저쪽 그 감독석에서는 우리 선수가 먼저 지면에 닿은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기다려, 기다려봐. 아, 먼저 되는 것 같아. 씨, 모르겠다. 어, 모르겠다?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 할 거 생각해. 우리는 만모스 보고 합니다. 뭐 든든하다, 든든해. 아. 이게 가슴에서 계속 상체를 너무 먼저 떠. 가슴이 먼저 떠. 붙여놓고 떠야 돼. 눈이 지금 약간 열받았어요, 허선행 장사가. 자기 주특기 기술이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못 들어갔기 때문에. 붙여놓고 떠야 되는데. 한쪽 결과 성시 앞에서 8분씩의 절반이다. 홍석은 승입니다. 아, 어머! 어? 선행이가 졌습니다. 어떻게 된 거지? 홍석은 승입니다. 팔꿈치가 먼저 닿았어. 차분하게 괜찮아. 팔꿈치가 먼저 닿았어. 시합장 올라갈 때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절대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. 아, 제가 진 거예요?
어, 너 팔꿈치 먼저 닿았다고.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. 괜찮아. 다시 한번 좀 잘하고 있어, 지금. 호흡 크게 해요, 크게. 진 이후에 좀 약간 좀 멘탈적으로 좀 흥분하기 시작하더라고. 졌을 경우에 좀 약간 기복적인 문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되게 몫인 것 같아. 그 컨트롤 하는 약간 감정 조절 좀 해야 돼. 팔꿈치 먼저 닿았어. 차분하게 해, 괜찮아. 어차피 두 판 이겨야 경기가 끝나는 거 같네. 알지? 아, 차분하게 해. 괜찮아, 차분하게 해. 괜찮아, 해. 아, 자신 있게 해. 믿고 해, 괜찮아. 너는 괜찮아, 급하게 하지 마. 상체가 먼저 쓰면 안 돼. 오차오차한 모범수. 어떻게 예선 탈락이 웬 말이야. 연속으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죠, 이제. 이제 한 판만 치면.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. 예, 예. 영차, 영정발. 자, 잠깐 받아라. 차분하게 급하지 마. 상체가 먼저 쓰면 안 돼. 상체가 먼저 쓰면 안 돼. 상체를 잘 잡았어요. 집중해 그런 거. 상대방 한 방 조심해야 돼. 집중해 그런 거. 차분히 천천. 차분히 천천 천천히. 들었다 들었다. 끝까지. 그렇지. 차분히 천천 천천히. 끝까지. 그렇지. 어깨가 뭐 모래판 근처도 안 가네요. 예. 이제 완벽한 경기들. 예. 97번 팔굽혀펴기. 양천수 1대1로 잘한다. 전천우입니다. 저 화산인 장사는 뒤집기도 잘하고 안다리, 밭다리, 들배지기 뭐 모든 걸 잘하기 때문에. 화가 났어. 예. 한 바퀴를 핑 돌아서. 예. 자, 호흡 한번 하고. 15 크게 크게. 그렇지. 자, 일어. 잘한다, 잘한다. 자, 잘한다, 잘한다, 낮춰서. 아, 여기서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. 왼쪽 한 대. 와, 이. 잡아줘, 괜찮아. 자, 양손 잘한다. 들어, 준비. 가슴 뜨지 말고. 자, 차분하게. 자, 분다 잡아야 돼. 왼쪽 한 대. 허리 좀 놀고. 오른쪽. 오, 따, 따. 또 들렸어. 또 들렸어. 상태. 힘이 좋아. 아, 자, 해봐. 다시게 해봐. 왼쪽 한 대로. 자, 차내도 돼. 다시게 해봐. 왼쪽 한 대로. 자, 차내도 돼. 뒤로, 뒤로, 뒤로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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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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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삿바라는 도구가 있어서 저게 가능한 기술입니다. 상대를 들었다가 놓으면서 안다리 기술이 됐는데 삿바를 당긴 것을 놔버리면 저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자, 됐어. 어? 아, 이 정도 때 들어간다. 아유, 이제 오는 거, 이제 오죠. 그럼 그 그때부터 눈, 눈 시름이 준 거. 응? 두 명의 태백급 선수들이 예선에서 졌습니다. 뭐 태백급 저밖에 안 올라가는 상태니까 내가 보답을 하려면 장사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.